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6월의 세 번째 주말이었죠. 지역민들은 물놀이 시설과 해양 스포츠로 더위를 식히는가 하면 개방된 등산로를 따라 휴일을 즐겼는데요. 휴일 표정 김종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줄기에 몸을 던집니다. 스릴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에겐 아찔한 슬라이드가 제격입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지역 물놀이 시설도 서둘러 개장했습니다. 걸그룹의 공연도 즐기고 댄스로 흥을 내다보면 어느덧 무더위는 저만치 달아납니다. 피서객과 함께 무료로 초청받은 지역 아동센터와 다문화가정 400여 명도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우는데 여기 오니까 기분도 딱 좋고요. 스트레스도 확 풀린 것 같아요. 유달산이 바라보이는 사막도 운하를 카누가 수놓습니다. 호흡을 맞춰 노를 저어야만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조종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복원 사업으로 다시 섬이 된 사막도 주변을 카누를 타고 유람하는 동안 한여름 무더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아빠가 힘이 더 세가지고 바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좀 흔들려서 무섭게 했는데 그래도 재밌는 건 재미있었어요. 녹음이 짙어진 무등산은 오늘 하루 정상을 개방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공군부대를 지나 지왕봉과 인왕봉까지 0.9km 구간. 등산객들은 정상에 올라 무등산이 주는 비경에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좋은 그 산이 있다 좀 느꼈고 정말 강주 시민들은 축복받은 것 같아요.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은 주말 무더위.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